가수 박준영의 딸이 언어 영재라고 자랑했다. 8월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에서는 가드 박준영, 전 아나운서 황수경, 스타 강사 정순재, 배우 권혁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소문난 딸 바보라는 박준영은 자신의 딸 준이가 엄청난 영재라고 했다. 그는 딸이 만으로 4살이 됐다. 아직 아기지 않나. 진짜 말을 잘한다. 말을 나 때문에 더 잘하는 것 같다. 내가 못하니 고쳐준다고 전했다. 이어 박준영은 준이가 밥을 되게 느리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너 그거 밥이냐 끔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끔이 뭐야? 껌이야라고 하더라. 또 우리 채미 먹다 하니까 채미 아니고 참외야라고 하더라며 딸이 말을 잘한다고 느꼈던 일화를 전했다. 평소 말을 잘 교정해주는 김구라는 준이가 나 같은 성격이네라고 하자 박준영은 맞아. 바꾸라로 바꿔야 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박준영은 딸 자랑을 이어갔다. 그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딱 3개월 때 엄마 했다며 6개월 됐을 때 하도 내 걸 가지고 노니까 내 거 만지지 마 하니 아빠 거라고 했다고 밝혔다. MC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박준영은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딸이 아빠 거라고 말하는 영상도 공개했다. 영상에서 아빠 거? 라고 지루하게 묻는 박준영을 향해 딸은 아빠 거라고 말했다. 영상을 본 안영미가 내가 봤을 때는 박준영이 저걸 6개월 내내 말한 거다. 저 정도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박준영은 아직도 아빠 거밖에 못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. 김구라는 아이가 음연중 습득하는 게 있다. 동현이 어릴 때 처가에 많이 있었다. 처가가 무허가 주택이었다. 애가 돌도 안 뱉는데 거기만 가면 무허가라고 했다며 부모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다고 말해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. 박준영은 지난 2015년 13세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아의 딸을 두고 있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뒤에 터프 포스트 케야